지난 시간에는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오늘은 항암제 얘기를 할 텐데 이 유전자가 외부적 환경에도 물론 반응하지만 내면적 환경에도 변화한다. 라는 것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항암 치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 그 꼭 같은 외부적 환경, 그렇죠? 엄마가 한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음식을 먹고 꼭 같은 집에서 예, 꼭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그래도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합니까? 생각에 따라서. 예. 코끼리도 여러분 이제 돼지의 그 송곳니 예? 뭐도 그렇지만은 이 코끼리의 상아도.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군이 바뀌어서 최근에 이 아프리카에서 이 상아무는 코끼리가 많이 나타난다. 왜 이렇게 상아가 없어졌을까? 왜 이렇게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그게 알고 보니까 이 밀렵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상아가 비싸니까, 이렇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밀렵을 해서 코끼리를 너무 많이 죽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동물이에요. 예. 이 친구 코끼리, 무슨 형제 좀 코끼리 눈물도 잘 흘리고, 이 친구가 죽으면 와서 코를 가지고 이렇게 얼음 만져주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대요, 코끼리들이. 근데 이제 총소리가 빵 났단 말입니다. 근데 도망을 갔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총에 맞아 쓰러진 코끼리에 뭐가 잘려나가고 없어요? 예, 상아가 잘려나가고 없어요.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상아가 짧고 별 볼 일이 없는 상아를 가진 코끼리는 안 죽어. 그러니까 코끼리들의 생각에 상아가 없으면 사람들이 총을 쏘지 안 죽이는구나. 그래서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내면적 생각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선택이죠. 상아 없는 것을 선택해. 예.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그 과학자들의 그 원칙에 따라서 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컷 코끼리는 자, 이미 몇 프로가? 98%가 상아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참 참담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가진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또 한 쌍둥이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 따라서 그 엔돌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겁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선택해야 돼? 사랑을 선택해야 돼. 진, 선, 미를 선택해야 된다. 예. 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 진, 선, 미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것이 그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기다. 이 말입니다. 생기. 그래서, 점점 더 가면 이 생기라는 말과 결국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자, 유전자는 내면적 환경에도, 환경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사실 이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의 서식지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코끼리들의 그 내면의 환경이 변해서 그렇다 이거죠. 지난 시간 제가 또 잠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은 내 자신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그 T세포. 그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T세포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나를 공격해서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T세포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 T세포 유전자가 왜 변질됐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유전자들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T세포가 본래 창조주께서 T세포를 창조하셨을 때는 나를 보호하도록 암세포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또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여러 종류의 나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이럴 때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 T세포의 유전자가 그런 바이러스들을 죽일 수 있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생산해서 내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던 T세포가 어쩌다가 그 유전자가 변해서 나를 공격하는, 나를 공격해서 관절염을 일으키고 또는 여러분 중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도 알고 보면 내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그 척추관 신경이 통과하는 자, 이게 척추관이라면, 여기, 이 척추관을 통해서 신경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협착증이란 게 뭐예요? 이 척추관이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니까 이 통과하던 신경이 어떻게 해? 눌려가지고,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이런 현상이 요즘 아주 많아요. 척추관. 그럼 이게 본래 이렇게 널찍하던 척추관이 왜 이렇게 좁아졌냐, 이거예요. 이것이 자가 면역병이에요, 알고 보니. 자가 면역병이란 말은 결국 내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가 자가 면역적 T세포로 변해서 나의 뭐예요? 이 척추관을 형성하고 있는 이곳을 공격을 해서 여기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키면 자연이 어떻게 해요? 이 척추관 표면이 어떻게 될까? 자꾸 두꺼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두꺼워지니까 이게 자꾸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왜 올해부터 그러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까지는 내 T세포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척추관은 공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지냐? 다시 말하면 왜 무슨 이유로 내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적 T세포로 변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래서 그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된 T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고, 예,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되고, 예, 상완이처럼 콩팥을 공격하면 신부전증이 되고, 예, 이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머리가 자꾸 빠지는 뭐예요? 원형 탈모증이 되고, 예. 왜? 그 무슨 이유로 T세포의 유전자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공격해서 여러 종류의 자가면역, 파킨슨스병도 자가면역증이요, 루게릭병도 자가면역증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 안구건조증, 혹은 구강건조증, 이런 여러 수많은 질병들이 자가면역적이에요. 그럼 자가면역병이라는 건 결국 내 몸에서 나를 지켜주는, 나의 건강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을까요? 왜 변질됐을까요? 환경의 변화입니다.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변화. 근데 여러분 이걸 따지고 보면 외부적 환경의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훨씬 더 강력하게 유전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과학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 T세포가 그렇게 T세포 유전자가 그렇게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이 돼 가지고 나를 공격하여 병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저는 질문 드릴 때는요, 이미 답변은 부터 다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여러분, 요즘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요? 자살률 최고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합니다.
내면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가지는 나의 생각이 어떻게 내 유전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 과학적인 그 경로는 제가 이제 더 조금 더 강의가 발전하면 그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은, 내 유전자가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T세포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요즘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지 않아?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 그러면 T세포들, 나도 그렇게 느껴.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님에게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 왜? 내 생각에, 내 뜻에 유전자는 뭐요? 반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낫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빠지는 경우는 상상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요, 낫는 생각은 안 해. 안 하고 자꾸 전이 되는 생각, 나빠지는 거. 안 할라 그래도 어떻게? 그게 돼요. 왜 인간은 그럴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생각에 하고 싶지 않는 생각에 내가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요, 세상에. 이거를 벗어나기가 뭐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좀 하기 싫어. 좀 이런 생각으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생각은 안 떠나요. 왜 그럴까요? 난 생각 안 할 거야. 그럼 생각 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거는 뜸을 들여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렇구나. 그러려면 이 기초적인 강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너무 뭐 일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주어진 그 뭐예요? 책임이 너무 중하고 그래 가지고 또 그 사람 자체가 완벽주의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또 남보다 뭐예요? 일을 하면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칭찬하는 것을 정말 너무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혹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막 혹사를 시켜. 그러면 T세포들은 속에서 뭐라고 오해할까요? 죽으려고 용쓰네? 그러면 죽여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죽기를 원하는데. 네?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그 내면적으로 형성된 강력한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 예. 네. 내가 나와서, 그 즐거운 장면들, 그런 거를 해야지. 근데 그런 거는,
상당히 억지로 해야 됩니다. 일부러. 여러분. 그래서, 이락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누나 결혼식을 하는데, 온 시골서 손님들이 막 왔는데, 폭탄이 터졌어. 근데 요 꼬마는 혼자서 화장실에 갔다가 혼자 살아.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부모, 뭐 엄마, 아빠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고아원에 갔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 엄마 생각이 나서. 사람이 잠을 자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려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되어야 돼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켜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또 생산이 돼야 돼. 멜라토닌. 네.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합니다. 수면. 수면을 유도해 줍니다. 네. 그 이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온 가족이 다 죽고 하니까 예, 사랑받을 때는 없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사랑으로 힘을 받는데 다 꺼져버린 거야. 그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얘가? 여기 분필입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분필 쪼가리를 갖고 나와가지고 고아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렸어요, 저렇게.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신발 벗고, 엄마 품이니까. 신발을 벗고, 엄마 그 젖가슴 품에 가서, 이거 우리 엄마야. 나는 지금 우리 엄마 품 안에 있어. 라고 상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 엄마 사랑이 옛날에 받았던 사랑이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면서 그 엄마를 상상을 하고 그 엄마가 준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서 오는 힘이 이 아이의 꺼졌던 세로토닌,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줬다. 그래서 푹 잘 자. 저도 옛날에 6살, 7살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제가 외손자 1번이거든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나중에 자라고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했어.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렸어. 유전자 켜지고 마음이 다시 즐거워지고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서 마음이 다시 즐거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병을 할 때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 진실된 생각, 선한 생각, 사랑하는 생각을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요거는 산돼지고 요거는 집돼지네요. 자.
아, 유전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나, 그렇죠? 아, 외부적 환경, 아, 생활 습관도 결국 환경에 속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구나. 그렇죠? 자, 그거를 알면서 항암 치료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은 면역 항암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항암 치료라는 것이 이제 면역 항암제를 제3세대 항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세대, 2세대는 뭐냐? 자, 1세대 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는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동물입니다. 동물, 독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를 진짜 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세대, 가장 원시적 항암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1세대 항암제는, 그래서 1세대, 2세대,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 라고 합니다. 표적 항암제. 왜 이 표적 항암제가, 2세대 항암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은, 1세대 항암제는 이거는 완전히 동물이기 때문에, 뭐도 같이 죽여요. 암세포만 죽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말 정상적인 건강한 어떤 세포든지 다 죽여. 그러니까 이제 이 1세대 항암제 부작용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도 다 빠지고 설사하고 토하고 막, 그 왜 그래요? 머리털 다 빠지는 것은 모근 세포도 죽이니까 머리털이 빠지고, 왜 설사해요? 설사하고 복통이 나고 막 토하고, 왜? 장 안에 세포도 다 죽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염에 걸린 것처럼 돼버려요. 예. 그 부작용이 뭐 엄청나다. 신경세포도 죽여서 저리고, 이 1세대 항암제 부작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아, 여기, 우리 현재 와 계신 그 부부가 계신데, 남편 되시는 분이, 아유, 운동도 하고 건강했어요. 뱀이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세상에 방사선 치료를 서너 번을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밥도 못 먹어. 예. 네. 그래서 기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영양제라도 좀 맞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맞고 오셔서 조금 회복된 거예요. 이 멀쩡한 사람을 이 1세대 항암제는 그냥 죽여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암에 걸린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약해져서 암 환자가 됐는데, 세상에 암 세포를 죽인다고 하면서 면역력도 같이 더 약화시키니까 그 암이 날 리가 없죠. 암이 진짜로 나려면 면역력만 강화되면 암이 낫는다는 것은 어떤 의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단 암세포를 죽이자. 뭐 면역세포를 죽이든 말든 상관없이 이거 암세포를 안 죽이면 이거 큰일 나니까 일단 암세포를 죽이자. 이래서 이제 우선
1세대 항암제가 등장해서 오랫동안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점점 1세대 항암제에 대한 면역, 내성도 강해지고, 이게 점점 안 들으니까 점점 독한 약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독한 약을 만들어낼수록, 어떻게? 더 면역력이 더 파괴를 시키니까, 이제 의학계에서도 이 1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이거 1세대 항암제는 아무리 발전시켜봐야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1세대 항암제가 아닌 부작용이 훨씬 적은 항암제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의학계에서 노벨상을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온 세계적으로 암이라는 질병이 가장 심각한 질병, 가장 많은 질병이 돼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일은 없어요.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아무리 이 1세대 항암제를 봐도 이거는 답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 1세대 항암제를 아무리 우수한 1세대 항암제를 만들어 봐야 이거는 절대로 암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화돼서 생긴 암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다시 강화시켜야만 암이 낫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력을 더 약화시키는 치료가 이게 전혀 비합리적인 치료라는 것은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암제 개발을 해서 노벨상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2세대 항암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2세대 항암제는 상당히 영리한 항암제예요. 이 환자가 가진 암세포를 떼내가지고, 그걸 면밀하게 검사를 해요. 그러면, 그 암세포마다 어떤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을 발휘하는 물질을 찾아내가지고, 그 암세포의 특징을 발휘해주는 그 물질을 가진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영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암세포는 암세포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암세포라면 암세포를 다 조사해 가지고 암세포가 요런 표적을 가진 암세포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만들 때 요 표적을 가진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요런 그래서 이제 이 표적 항암제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와 이제는 우리 의사들이 암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야. 기똥차거든요. 딱, 응? 암세포만 딱 골라가지고 어떻게 팍팍 죽여요. 부작용은 진짜 별로 없어.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암을 정복했다. 그랬는데, 예. 문제가 있어. 금방 내성이 생겨버려요. 내성이란 건 뭐예요? 내성이란 건 이 암세포가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자. 자.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조처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와서 이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3, 4개월, 뭐 길어봐야 5개월만 지나가면 안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표적항암제를 처음부터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일반 항암제를 사용하다가 일반 항암제가 드디어 안 들어요. 결국 일반 항암제도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표적 항암제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2세대 표적 항암제도 이게 희망이 없다. 왜? 금방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항상, 야, 지금 이 암을 공격해서 놀라운 암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항암제가 나오면 노벨상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항상 바라기를 가장 효과적인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일까요?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제 그건 다시 말하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약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18년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소위 면역 항암제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노벨상을 탁 줬어요. 자, 2010. 그래서 그게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쭉 사용되었다가 노벨상을 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새는 거의 뭐 흥미가 없어.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뭐 부작용도 많고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 뭐 효과 조금 나타난다 그러면 면역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의 한 30% 정도. 어떤 때는 10%.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미미해요. 이 면역 항암제가 아주 유명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옛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그 무슨 암이었던지 악성 흑색종이었을 거예요. 그 악성 흑색종으로 거의 죽게 됐는데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고 싹 나버렸어. 그래서 다른 암도 낫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면역 항암제는 악성 흑색종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암입니다. 이제 거기엔 한 40% 효과를 보지만 다른 암에는 효과가 아주 미미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주 뭐예요? 아주 좀 머쓱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면역 항암제가 진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 치료를 한다면 그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트에 오셔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면역력이라는 것은 무슨 약을 써서 강화시킬 수는 없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네? 힘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 힘, 에너지, 생기 이지 그것이 그 생기, 힘을 받아서 그 면역 물질을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는데 그것이 다시 켜지면 그렇게 돼야만 약화돼 있던 면역력이 다시 어떻게 강화돼서 그것이 진정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다. 그걸 지금 여러분 배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는 무슨 얘기는 하나도 안 하게? 자, 힘 얘기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생기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생기라는 말은 여러분이 본래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건데 이 생기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증명이 불가하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기라는 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요. 전기, 온기, 열기, 이거 다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안 돼요? 증명됩니다. 열 에너지, 예.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자석 에너지. 자석이 가진 뭐요? 자기.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아, 이 딱 실험하면, 아, 여기 에너지가, 자석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구나. 근데 생기란 에너지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왜 증명이 안 될까? 중력, 중력도 힘입니다. 그렇죠? 중력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내가 점프를 하면 금방 돌아가 버려.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없다면 뭐요? 내가 점프 쭉 하면 어떻게? 슈 올라가지. 그 실험적으로 아 중력이 존재한다. 원자력이 존재한다. 전기력이 존재한다. 근데 이 생기라는 것을 측정해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자, 중력이니 전기니 이런 것들은 다 무선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리적 에너지는 물리적 방법으로 존재가 증명이 돼요. 그런데 와, 아름답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아, 너무 감사하구나.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정말. 이럴 때 받는 힘은 그 물리적 힘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측정이 안 돼. 이러한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게?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정신적 에너지 혹은 마음적 에너지. 예. 그 이런 거는 마음을 가진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힘이야. 기계로는 측정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그런 거 우리 인정 안 한다 이런 겁니다. 그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이 영적 에너지를 측정하는 게 있다면, 측정할 수 있다면 뭐가 있어요? 세포야. 왜 세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왜? 유전자는 이 영적 에너지에 반응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뜻적이라고, 뜻, 유전자는 글자니까.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니까? 뜻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의 뜻, 생각에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반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인간을 무슨적으로만 봐버리는 거예요? 물질적, 기계적으로만 봐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한방의학은 벌써 5천년 전부터 뭐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기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이 기의 존재를 인정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참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현대의학 측에서 야, 기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그러면 한방이 뭐라 그러게? 봐라,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한방한테 꿀리게 돼.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타트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학은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혀 깡통이야. 그런데 그 반대로 한방은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 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게 한방입니다. 한방에서 기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그 기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한방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못 해줍니다. 기가, 여러분, 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옛날부터 제가 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물어봤어요. 한방 선생님들한테.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참 입장 난처해 하시더라고. 기라는 것은, 그 기는, 기는 기지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가 뭘까? 열심히 연구해서 제가 기의 실체를 진선미,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뭐예요? 정신적인 그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자, 그러니까 한방은 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은데 뭐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또? 유전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네. 그러니까 이 두 의학이 합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 합친 의학을 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바로 융합의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누어서 기능 기대로 놀고 유전자는 유전자대로 노니까 해결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방에서도 이 옛날 5천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이 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방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게 이제 이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안에 보면 태시천원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를 정의를 해놨는데 기는 뭐예요? 진리의 영. 아, 어떤 영적 에너지라는 거죠. 어떤 영적 에너지? 그 진리의 정신. 어떤 진리가 있을 때 거기서 그 진리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 힘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5천년 전에 이 기를 연구하던 학자가 바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아, 거의 뉴스타트적인 그 진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최근에 등장한 면역 항암제가 노벨상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야, 이 표적 항암제가 정말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제3세대, 그래서 3세대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하지. 무슨 약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이길래 암 환자들의 그 약화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치료하는 약이다라고 그러는데 무슨 방법을 사용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참 머리가 좋기는 참 좋아요. 네, 이 표적 항암제처럼 참 영리한 그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나 이 우리 유전자들에게는 힘이 필요한데 힘에 대한 것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자.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들도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우리 몸 속에 있는 T세포도 피 속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만나요. 만나면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 T세포가 만나면 반드시 그 암세포들이 T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암세포가, 아, 암세포구나. 그래서 암세포라고 인식이 되면 즉시 T세포는 어떻게 해야 돼? 암세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요게 안 되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물론, T세포들이 약화돼서, 유전자가 다 꺼져서, 죽이지 않게 된 것이 그게 이제 진짜인데, 또 한 가지 이유.
암 환자들 몸 안에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환자 자신의 T세포가 자기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안 죽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암세포들이 자기들이 암세포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방식으로 위장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런 암세포들이 희한하게 면역세포를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는 소위 면역 회피 현상을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이 유전자들인가란 것은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중에 어떤 그 장기 이식 문제로 지금 오신 분도 계신데 장기 이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면역 억제제를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내 몸에 있는 T세포들이 이식된 장기를 어떻게 공격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자꾸 내 T세포를 죽이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놀랍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암세포들이 이 T세포가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꾀를 부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T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의 표면에 표면에 이런 물질, 새까만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물질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암, 이건 이제 암세포다. 암세포가 이제 보통 암세포는 이런 물질 그래서 요거를 뭐 여러분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T세포에 붙어있는 이런 물질을 PD-1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PDL-1이라고 불러요. 얘가 막 괜히 있으면 복잡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가 딱 만났을 때 이 암세포가 요거를 가지고 쫙 접근해 와서 이렇게 되면 T 세포가 이 암 세포를 뭐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요? 결국은 T 세포하고 암 세포하고 만나서 뭐 한 것 같아? 악수한 것 같아. 야, 우리 서로 잘 지내자. 너도 누이 좋고 뭐요? 너도 좋고 나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자, 이렇게 암세포가 T세포에게 접근해가지고 악수를 척 하네. 본래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래는 암세포가 이거를 만들면 안 돼. 본래는 암세포한테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암세포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T세포한테 가서 어떻게? 악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럼 T세포가, 뭐, 같이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들도 지금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악수를, 이 T세포가 악수를 뭐요? 거부하거나, 예. 네. 네. 여러분의 암세포가 이거를 만들어내지 않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는 지금 T세포와 암세포가 악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게? 아, 악수를 일단 못하게 만들면 되겠다. 그렇죠? 진짜로 악수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암세포가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해요. 그럼 요거는 암세포가 어떻게 만들어내게? 저는 모든 것은 유전자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에게 이 신기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저거를 만들어가지고 악수를 하는 거야. 본래는 악수 안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암세포가 이 악수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암세포가 어떻게 된 거요? 간때미가 부었어, 이 새끼가. 어, 그래서 T세포 찾아서 악수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떤 경우에, 자,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해요? 뜻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고. 나의 생활 습관, 그렇죠. 나의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이 유전자는 교묘하게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 암세포들이 본래는요, 이 암세포들을 전혀 이런 거 여러분 보신 대로 건강한 사람 몸에서 이렇게 암세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암세포는 T세포들이 쫙 몰려와서 금방 죽여버려. 왜? 이 암세포들은 뭐예요? 암세포는 악수할 수가 없어. 이 암세포는 아직도 이 악수 물질을 만들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암세포가 가만 보아하니 이 환자의 T세포가 어떻게 겔겔해. 그러니까 가서 악수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그러면 뭐예요? 아마 오케이 마음대로 해. 이런 상황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내면의 환경은 뭐예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네, 완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뭐 당신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든지 막 그래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네, 이 생기를 전혀 안 받고 생기를 뭐요? 네, 자꾸 거부하면서 엉뚱한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환자가 나쁜 선택을 하면 T세포 유전자는 점점 꺼져 안 꺼져? 꺼져서 T세포가 T세포답게 활동을 안 하는 것을 암세포는 뭐요? 감지를 하고 하하 이 정도면 내가 가서 뭐요? 악수를 청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된 상황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대 의학은 왜 암세포가 이 악수 물질을 생산했는지 이런 환경적 요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현대 의학은 무슨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저 악수 물질을 대신하는 물질을 만들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악수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병에 넣어서 주사약으로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주사약을 싹 환자의 몸에 주사를 해주면 이 악수 물질들이 싹 가가지고 뭐예요? 가가지고, 자. 요거는 없다. 자,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만든 악수 물질을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사를 줘. 그럼 여기 올라가서 어떻게? 딱 악수해 버려. 그러면 뒤 이 암세포가 와서 악수하려고 봐도 뭐예요? 악수할 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럴 때 T 세포는 악수를 안 했으니까 암 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이 암 세포는 또 무슨 수를 쓰든지 뭐요? 그 사람의 내면적, 외부적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암세포는 다른 방도를 또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듣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암세포로 하여금 이 악수물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 T세포가 어떻게? 더 강해지면 돼. 그래서 박수치고 힘 받아서 박수치고 웃고 함성 지르고 힘이 팍팍 들어올 때 그렇죠. 이 T세포 유전자들이 반짝반짝 켜져서 이제 폼 잡고 촥 돌아댕기면 암세포들이 감히 T세포 근처에 가서 악수할 생각을 못하니까 더 이상 악수물질을 생산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뉴스타트 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강의해 놓고 봐도 진짜 기분 좋네요. 확실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대 의학은 이런 유전자에 미치는 내적 외적 환경적 요소 와 그 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뉴스타트에 잘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진짜 여러분을 여기 오시게 한 그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이
이 사람의 나 자신 내면의 기, 내 자신 내면의 분위기, 이 기를 바꿔야 돼. 이게 그래서 기에도 무슨 기, 무슨 기가 있어요? 예?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그 생기는 뭐예요? 진, 선, 미, 사랑, 용서, 예? 이런 것이 생기를 주는 거죠. 감사. 예? 그럼 사기는 뭐예요? 증오심, 예. 분노, 두려움, 예. 부정적인 것. 사랑을 거부하는 것,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미워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 몸에 아주 나쁜 기, 사기를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항암 치료를 가장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 뭐 재벌도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뭐 대통령도 그러나 재벌이나 대통령보다 더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암센터 소장님이지 뭐. 자, 여기 암센터 소장님. 여기 보시면 연세대 교수 겸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 예. 이희대 교수, 우리 후배예요. 이분이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 몇 번 재발했다고? 세상에 11번을 재발하고 11번을 재발하면서 14년을 살았어요. 예. 네. 그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보통 한 2차, 3차 재발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11번을 재발해서 세상에. 그러면서 꾸준히 14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나요?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서 꾸준히 일했습니다. 아, 참 놀랍죠? 11번 재발했는데 이분의 암이 몇 기라고? 여러분, 암이 4기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암 4기, 그러면 대개 6개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암이든지, 좀 순환하면 1년 얘기하고, 그런데, 이분은 암 4기임에도 불구하고, 14년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냐? 암이 4기라도, 말기라도, 여러분, 암이 활동을 정지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암 1기, 2기, 3기, 4기 이런 거는 뉴스타트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현대의학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뉴스타트에서는 3기 암이건 4기 암이건 그거는 암일 뿐이야. 면역력만 강화시키면 어떻게? 생기만 넘쳐서 면역력만 강화시키면 그건 4기든 3기든 1기든 2기든 다 같은 놈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면역력이 딱
강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그 개념이 있는데 암세포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암세포와 T세포, 면역세포 사이에 아주 예민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거를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캔서, 암, 캔서 이뮤니티 에퀼리브리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암 면역 균형이라고 그러죠. 이 암 세포들과 면역 세포들 사이에는 아주 예민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역 세포가 조금만 강해지면 암 세포는 뭐예요? 활동을 정지합니다. 면역 세포가 더 강해지면 암은 또 수그러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암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암 세포들이 지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예. 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게 딱 사흘째가 되는데 이 사흘째가 딱 되면 암세포, 야 이거 나는 이제 잘못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힘을 받게 되고 맑은 공기에다가 운동에다가 이 건강식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지금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T세포 유전자들이 점점 켜지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점점 활동을 정지하고, 이 T세포들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보고 피해 댕깁니다. 그래서 활동을 잘 안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암세포 돌아댕기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를 아니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안 한단 말입니까?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이제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이제 방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결국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되는 건 뭐 무슨 기까? 그게 사기야. 그게 살기야. 나를 죽이는 기운. 나를 죽이는 영적 에너지. 응? 나를 살리는 영적 에너지는 생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가 있으면 뭐예요? 사기 또는 살기가 있다는 걸. 이 상대적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기는 쳐들어와요. 가능하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기니까? 죽이려는 기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기를 거부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건 이제 나중에 해드리겠다. 그죠? 나중에 할 게 많습니다. 그죠? 자, 이분이 결국은 면역력이 상당히 올라가면 결국은 암세포의 활동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암세포들은 완전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동면 상태. 그래서 암 동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cancer dormancy라고 불러요. 암 동면. 그래서 암 사기라도 일단 동면 상태만 들어가면 10년도 갈 수 있고, 예, 15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면역력이 더 강해지면 암을 완전히 죽일 수 있어. 이것이 뉴스타트의 목표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알면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그렇다면, 그렇게 돼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뭐예요? 면역 T세포 쪽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힘을 실어줘야지. 그렇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분이, 예. 이번에 그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희대 박사인데, 이희대 소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책을 쭉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이분이 그 투병기를 써놨는데, 2003년도에,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한 6개월 하고서는, 아, 거의 다 낫다. 그런 또 재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해서, 근 1년 동안을 항암 치료를 한 끝에 면역력이 다 파괴가 되니까 본래 2기로 시작했던 대장암이 4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열심히 항암 치료, 일반 항암제로 항암 치료를 하고 2기가 4기로 됐습니다. 뭐 그런 수는 여러분 다 많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 책 보면 내가 정말 암만 보고 나의 성공, 출세. 이런 데 대해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자, 지금 다 내려놓자. 그리고 앞으로 내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남은 6개월은 뭐예요? 남을 도우는 삶을 한번 살다가 죽자. 참, 이분이 아주 착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뭐 죽음을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이제 봉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암 카페에서 또 상담도 하고 또 그 극동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암 환자들 상담도 해주고. 뭐 항암 치료 실패한 분이 무슨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그 봉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봉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 현미밥을 먹어라, 채식을 해라. 예, 네. 운동을 해라, 노래를 불러라. 어떤 사람 같아요? 뉴스타트 한 사람 같죠, 그렇죠? 그런 뉴스타트 한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희대 교수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항상 웃고, 그래서 표정이 뭐예요? 예, 아주 밝잖아요. 저런 표정으로 암 환자가 살면, 예, 암세포가 별로 재미없습니다. 예, 그래서 암세포가 활발하지 못해요. 예, 긍정적인 저런 태도.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6개월을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식생활과 노래 부르고 운동하고, 예, 현미밥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6개월이 어느새 지나서 7개월째가 됐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보니까 자기 몸 컨디션이 뭐예요? 훨씬 좋아졌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좋아진 거야. 우리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 좋아졌다면, 저 휴지 한 장 좀 빼주세요. 여기 있잖아. 한 두 장 주세요. 됐어, 됐어, 됐어. 자, 좋아졌어. 좋아졌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이대로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병원 의사들은, 대개 병원 의사들은, 아, 좋아졌네. 이제 또 치료할 수 있게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네. 야, 이제 옛날에 너무 암이 너무 커지고 퍼져서 치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너무 좋아지니까, 아, 이건 다시 항암 치료를 해도 되겠다. 이거를 열한 번을 반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은 항상 내면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유지되었고, 생활 습관도 어떻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했고, 그러니까 자꾸 항암 치료를 자꾸 해서 면역력을 조금만 키워 놓으면 또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돌아가실 때는 아마 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있냐고 하면, 여러분, 이런 분들 다 암 환자들로서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의사로서. 그럼 여기 보면 또 이런 의사도 있어요. 다 유명해요. 아세요? 아, 유명해요. 그,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게? 예, 연대, 연세대학교 교대하죠. 하여튼, 유명하고 싶으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이 사람도 이제 의과대학 출신으로 아마 이희대 교수하고 거의 동년배일 거예요. 직장암 3기 의사가 수술만 받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항암 치료 대신 산속 원시인 생활, 지리산에 가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치유받아버린 거예요. 그 지금도 일산서, 일반, 병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예요? 이분은 가정의학과를 하고 있고, 이대 교수는, 암센터 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좋아지면 또 치료받고. 그러나 이 가정의학은 자기가 암센터에 환자를, 자기 환자를 보내봐도 어떻게? 다 안 되니까. 나도 안 할 거야. 이래서 이분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분명해졌어요? 아니요.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뉴스타트로 그 힘을 받아서 T세포의 유전자가 켜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면 암은 어떻게 한다고요? 암세포 자체들이 포기합니다. 아, 우리는 이 사람 몸에서는 더 이상 뭐요? 살 수 없구나.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심지어는 암세포들이 찾아와서 죽여달라고 그래. 우리는 이 사람 몸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 암 환자가 어떤 그 정신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암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일 나쁜 결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쁜 상황.
특히 젊은 여성들이 걸리는 유방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근데 속상해 죽겠어.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받죠. 너무 뻔할 뻔짜야.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 안 피우겠다고 그러고 그래놓고 이제 남편이 돌아오고 하니까 치료 결과도 좋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남편이 핸드폰 보니까 또 문자가 왔다 갔다 열 받아 안 받아 유전자 다시 꺼져 안 꺼져요 꺼져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복수심에 불타게 돼. 네. 증오심에 사로잡혀. 네. 여자가 무슨 힘으로 복수를 해요? 그래서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내가 빨리 죽을 거야. 빨리 죽어서 어떻게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이것들 간데 빨리 죽어야지 죽어버려야지 그러면요 여러분 몸 안에서 유전자 변화 심각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암세포가 T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암이 발달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유방암 1기야, 1기. 1기면 치료 하나도 안 하고 가만 놔둬도 뭐예요? 3년 동안 뭐 잘 살 수 있어, 평균. 근데, 충분히 3, 4년은 잘 갈 수 있는 이 여성이 복수심으로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기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죠. 그러면 안에 유전자 다 꺼집니다. 면역력 다 억제되버려요. 그러면요, 충분히 3, 4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달 만에 암이 싹 퍼져버려. 사기가 돼버려. 그 다음에 또 뭐 한 달, 뭐 죽었대. 선택대로.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 사랑을 선택해야 돼. 용서하자. 응? 그 뭐 복수해봐야 뭐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조건적 사랑은 복수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에는 복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오라. 그리하면 네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그 숯불을 쌓는다는 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이에요. 숯불을 쌓는다. 그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이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복수하는 것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복수의 복음이다. 그렇게 불러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수하겠다는 말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착한 사람으로 다시 변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백이 복수다. 그런 거를 하늘의 복수라 그럽니다. 자, 그런 차원을 여러분이 이제 2부 세미나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그런 내가 이때까지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복수. 이런 것들 배우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 감동을. 그때 유전자 생기를 받아서 켜지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대충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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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으로는 안 되는. 무엇으로 돼? 예, 생명의 능력, 무조건적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떤 암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완전히 치유되실 수 있다!